야, 알았어, 얘기해봐. 아니, 표정이 왜 그러는데? 뭐야, 같이 왔어? 아, 내 표정이 뭐? 응? 둘이 싸우나? 왜 이렇게 짜증을 내? 아, 내가 언제? 지금 짜증내고 있잖아. 아니,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, 말을. 쟤들 내 있는 거 모르나? 오늘 술 먹었지? 안 먹었어. 잔다고 하고 술 먹었잖아. 안 먹었다고. 잔다고 하고 술 먹었잖아. 저 술병 뭔데? 아, 먹었어. 미친놈, 그냥 빨리 자리 뜨는 게 낫겠다. 근데 저거 혁준이가 먹자 그랬어. 생각보다 더 미친놈 아니야 저거. 근데 왜 잔다고 거짓말 쳤는데? 아, 잔다고 안 했어. 잔다고 했어. 안 했다니까. 근데 왜 이거죠? 자기야 용용이 씻고 나왔죠. 뿌큐뿌큐 11시 11분. 오빠 나도 이제 자려고 누워서 11시 29분. 우리 공주님 용용이 꿈꾸고 꿈나라에서 만나요. 빠빠찡. 아, 토할 것 같다 진짜. 거봐, 잔다고 안 했잖아.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노. 아, 겁나 불편하네. 어, 뭐야, 조용하네. 오케이. 타이밍이 지랄 같네. 혁준 오빠 또 집에서 담배 폈어? 내 담배 안 피는데. 몰라, 내가 말을 안 들어. 네가 내 말을 안 듣는 거지. 집에서 피지 마라 새끼야. 내가 봤을 때는 그 오빠가 문제야. 나 그 소개시켜준 걔랑도 쌩 갔어. 편지? 왜? 아, 안경 때문에? 안경이 왜? 그거 말고. 아, 그것 때문에? 그게 뭔데? 안 되겠대. 그러니까 그게 뭔데? 그럴만해. 그럴만한 게 뭔데? 좀 심하긴 했지. 아, 진짜 오바야 그건. 뭐가 오반데? 내 뭐 잘못했지? 아, 뭐지? 뭐 말하는 거지? 어. 조졌다. 진짜 조졌다. 아무튼 다음부터 거짓말하지 마. 알았어. 어, 다행이다. 난 혁준 오빠 좋아. 어, 나도 혁준이는 진짜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해. 이 새끼들 들었네. 나 원래 걔랑도 생각하려고 했는데 난 혁준 오빠한테 진짜 고마워요. 아, 진짜 혁준이는 나라에서 상을 줘야 돼. 어. 야, 야, 아, 너, 야, 너 있었어. 야, 야, 나 진짜 몰랐어. 안녕하세요. 야, 멋있다. 너 나가도 나 답답해. 어? 야, 멋있다, 야, 멋있다, 진짜로, 야! 응. 어? 야, 멋있다, 어? 멋있어, 멋있어, 응. 야, 멋있어, 멋있어. 야, 멋있다, 어?